부작용 보고를 좀 찾아보니까 간독성 보고된 게 있더라고요. 계속 토를 해냈는데 자기 몸에서 악마가 자라는 줄 알았대요. 충분한 상담 후에 구매를 하시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일반 이완품과 다이어트 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제들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 의약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의약품은요, 이제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문 의약품,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에 비해서 그 오남용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덜하면서 그래도 건강의식품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는 그렇게 이제 일반 의약품을 생각하는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알긴산이에요. 이 알긴산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천연 해조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한 200배, 300배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부피가 커지겠죠? 여러분 그 미역 괴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취생이 돈도 다 떨어지고 집에 있는 라면도 떨어지고 먹을 거다 떨어져서 찬장을 막 뒤지다가 말린 미역을 찾아냈는데 그걸 이제 짭짤하고 하니까 그걸 오도오도 다 씹어 먹은 거예요. 씹어 먹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제 속이 막 울렁거리고 부글부글거려서 깼더니 이미 이제 베개랑 옆이 이제 미역으로 막 퍼져 있고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막 계속 토를 해냈는데 미역이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진짜 자기 몸에서 악마가 자라는 줄 알았대요. 결국에 이제 구급차 타고 가는 중에도 거기서 차 안에서 계속 토를 했다고 해요, 미역을. 이 알긴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뿌니까 이제 배가 좀 빵빵해지면서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형태가 젤라틴처럼 약간 끈끈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장 운동을 조금 느리게 해줘서 그 포만감이 조금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겁니다. 드실 때 이제 물을 조금 많이 드셔야겠죠? 그리고 밥다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밥도 먹어서 배부른데 이거 먹어 더 빵빵해지니까 이건 안 되고 보통 밥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 이제 물한 컵이랑 물 많이 이제 챙겨 드시면 이게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배가 조금 빵빵해지면서 조금 먹게 되더라도 조금 덜 먹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풍통성산이에요. 이게 18가지의 제재가 이제 조합이 된 약재입니다. 이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살사라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살이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되게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체내에 나쁜 노폐물 독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이 되고 만들어진 항제인데 변비에도 효과가 좋고 또 땀이나 이렇게 소변 대변으로 독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장 지방, 복부에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뱃살 둘레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고요. 부작용 보고를 좀 찾아보니까 간독성 보고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가르니시아 때도 그렇고 요 방풍통성산도 보면은 제대로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이것만 드신 게 아니라 또 먹고 있는 다른 약재들 또는 이거 먹으면서 다른 식품들 이런 게 너무 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한방 제제들이 또안 맞는 분들은 이제 몇 번만 먹어도 몇회 복용만으로도 이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를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복용하다가 일어나는 간 수치 상승의 이런 신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나 이렇게 피부가 좀 노래진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너무 많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소변색이 조금 붉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풍통성산은 배가 좀 빵빵하게 좀 나오고 또 이게 열을 막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은 있는데 땀이 체내에서 좀잘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분 대사 좀잘안 되고 그런 분들이 드시고 또 설사가 있는 분들은 얘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고 변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엘카르니티입니다.
사실 이 엘카르니틴이 일반 의약품인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들 근력을 키우고 에너지 부스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직구나 이렇게 해서 뭐 가루도 제가 이제 홍보하는 거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도 있습니다. 이 엘카르니틴은요, 우리가 에너지 공장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이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에너지화가 되는 거니까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이걸 먹으면 지방을 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고 뭐 근력은 또 높아지고 에너지 생성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아 다이어트에 이제 효과가 된다라는데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게 이제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로 허가받은 건 아니고요. 일반 의약품은 이제 심근,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심장과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허혈성 상태거나 심근이 좀 약한 경우에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런 기전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목적으로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복용했을 때 설사나 메스꺼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지입니다. 요즘 뭐 녹차, EGCG, 카테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녹차와 홍차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또 지방을 태워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에너지사를 채워주면서 이게 이뇨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붓기를 빠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 뭐 심장 두근거리고 잠안 오고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평상시에 카페인 섭취가 많은 분들은 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제품들 보면요, 이제 광고 문구가 굉장히 현란하죠. 진짜 살이 빠질 것 같아요. 하루 하나만 먹으면 확실하게 살이 빠지고 뭐 허리 인치가 이렇게 막 줄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거짓입니다. 네, 그걸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게 나한테 과연 맞을 것인지, 충분한 상담 후에 약을 이제 구매를 하시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성분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성분들도 꽤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하실 때, 특히,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막 참아야 되잖아요. 체력이 안 되니까 다이어트 할 생각을 하면은 살이 빠져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힘든 다이어트가 끝나고 잘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가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 미네랄 중에서는 특히 마그네슘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B는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온데간데 안 들어간 데가 없는 조효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실제로 힘이 잘안 나요. 비타민 B 제제들 문구에 보면 뭐 피로회복 뭐 이런 게막 집중력 저하 이런 게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가 에너지 밸런스에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또 유지하시면서 아침, 점심 또 이게 예민하시면 잠이 안올 수가 있으니까 늦은 저녁만 피해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인데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받으면서 또 폭식도 하고, 또 에너지도 딸리고 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고갈되는 영양소고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근력을 쓰고 에너지를 내는데 또 필요한 미네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큐텐입니다. 엘카르니틴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이제 합성이 된다는 점에서 비타민은 아니지만, 비타민처럼 우리 몸 전체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Q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코큐텐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모든 세포에 있지만 엘카르니틴처럼 심장과 근육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이는데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하고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항상 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20대까지는 점차 많아지고요. 20대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너무 억울하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코큐텐을 사실 에너지 쪽보다는 이게 노화 방지에 필요하다. 노화의 원인이다. 그래 이제 코큐텐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코큐텐 뭐 팩이나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장품이나 사실은 이게 에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정말 그 혈액이나 뭐 두뇌나 아니면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필요한데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못 먹고 또 그래서 뭐 변비 생기고 뭐 트러블 나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안색도 안 좋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오메가3 드시면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오메가3 챙겨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 숙제라고도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뿌리친다라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다이어트 약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정하셨다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를 선택하시는 지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다이어트, 현명한 다이어트로 몸 해치지 않으면서 성공하시길 올여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단골 역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